이제 마지막으로 EDI 관련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사실 그 참조우선 분석할 때도 EDI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목표한 EDI 값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설계 수준에서 EDI를 맞출 수 있냐 없냐를 얘기했었죠. 만족. 만족 여부를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EDI를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떻게 EDI를 낮추겠냐? EDI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겠냐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EDI 식을 구성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위쪽에는 분자인 얘가 있습니다. P는 동력, SFC는 연료 소모량, C는 카본 팩터라고 해서 연료를 1kg 태웠을 때 CO2가 얼마나 방출되냐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줄이면은 EDI가 줄어요. 아니면 밑에 분모에서 선박 속도나 아니면은 캐퍼시티를 늘릴 수 있죠. 근데 캐퍼시티는 DWT에 관련되는 거고 결국엔 둘이 같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DWT는 이미 설계 요구사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늘릴 수 없겠죠. 늘려봐야 선주가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선박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선박 속도도 14.5노트에 대응되는 엔진 동력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속도도 아마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엔 뭘 해야 되냐? 엔진 동력을 줄이거나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연료 소모율을 줄이거나 C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EDI는 기본적으로 속도 동력과 속도의 비율이고요. 그러면은 걔는 동력은 속도 세제곱, 밑에 속도는 속도 V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EDI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수록 EDI는 낮아져요. 속도 제곱에 비례하니까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DI를 유리하게 하려면 속도를 낮게 가져갈수록 유리하거든요. 배의 설계 속도를 낮출수록 좋아요. 근데 이미 설계 속도는 14.5노트로 정해져 있으니까 EDI에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할수 없겠네요. 뭐 어쨌든 설계 속도가 낮아지고 배의 엔진이 작아질수록 EDI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우린 그걸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배 동력을 너무 낮아지면 파도가 있을 때 배가 전진을 못 하거든요. 파도를 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추진 출력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참조우선 설명할 때도 있었네요. 네. 최소 추진 출력이라는 게 그래서 DWT가 정해졌을 때이 정도 이상의 출력을 가진 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엔진을 달았는데도 파도 중에 직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다고 인정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걸 보인다면은 최소 추진 출력보다 작은 엔진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EDI 계산을 할때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EDI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고 첫 번째 엔진 동력을 줄일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요? 유효 동력을 줄이면은 배 저항을 줄인다는 뜻입니다. 배 저항을 줄이면은 아마 요구되는 동력이 줄어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형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저항만 줄이는 것보다 추진기 선체 상호작용을 좀 손대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비율이 얘가 좀 값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추진기 선체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에 반류비, 프로펠러로 들어오는 유동 속도가 배가 가는 속도보다 얼마나 느려졌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입장에서 느끼는 유동 속도가 배가 VS로 가기 때문에 유동은 VS 속도로 와요. 근데 배 주위에서 뭐 저항, 저기 점성이라거나 등등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들어오는 프로펠러가 느끼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유동 속도는 배 속도보다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VS에다가 오메가 S만큼, WS만큼 느려진 걸 VA로 실제로 받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느려진 비율이 반류비예요. 이거 반류비가 좀 작을수록 아무래도 좀배 작동 조건은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력감 소비는 프로펠러가 작동하면서 배의 저항이 커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가 없으면은 배가 저항 R만 이겨내면 앞으로 갈수 있었는데 프로펠러를 다니까 추력을 내줘요. 그래서 배를 밀어주는 건 고마워요.
근데 배가 느끼기엔 자기는 좀 저항이 증가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프로펠러 앞에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프로펠러 뒤는 압력이 높아지고. 프로펠러 앞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 뒤쪽이잖아요. 배 뒤쪽에 압력이 낮아지고, 따라서 배 입장에서는 저항이 증가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프로펠러가 그냥 놔두면 잘 돌아가는데, 배 뒤에 가면 추력이 낮아지네? 라고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추력 감소비란 개념이 있습니다. 상대 회전율은 저항 추진 때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종합 설계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크게 변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추진기 설계에 따라서 추진기의 효율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좀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것 같이 뭐 프로펠러 날개를 3개로 줄이는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속도에서 요구되는 동력이 작은 선체랑 프로펠러를 설계를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거를 못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료 절감 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작동 효율을 좀 높여줄 수 있어요. 추진기 효율을 높여준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같이 조합해서 쓸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배치하는 위치가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작동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중복해서 써봐야 효과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좀 조합하기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수월 핀을 여러분들이 택했다면은 프리수월 핀으로 인해서 추진 효율은 3%에서 5% 정도 증가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5% 증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같이 쓸수 있는 타입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카펠 프로펠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카펠. 얘도 한 3에서 5% 정도 효율 증가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1.05 좋아지고 효율이 1.05또 추가로 증가하니까 1.05의 제곱 정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추진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프리수월 핀을 택하면은 같이 쓸수 없는 그런 타입들도 있습니다. 포스트 수월 핀은 작동 원리가 같아서 안 되고요. 메비우스 덕트는 장착 위치가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종합 설계에서 한두 가지 정도의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택해서 그걸로 인해서 추진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배 선형이나 일반 배 지도에도 그걸 그려주는 게 좋기는 하겠죠. EDI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출력을 깎아내는, 그러니까 출력을 줄이는, 엔진 동력을 줄이는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었다고 했죠. SFOC, 그 다음에 카본 팩터.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엔진이었죠? 저번 시간에 그 참조우선 설명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대겠다면 LNG가 들어가는 엔진을 설계를 하셔야 되고, 아니, 엔진을 쓰셔야 되고, LNG를 위한 연료 탱크를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EDI를 낮출 거냐, 아니면은 LNG 안 쓰고 그냥 설계를 좀 편하게 하겠냐, 그건 여러분들 조회해서 택할 내용이 되겠죠. 거기까지 했고요. 뒷부분에 이거 잉여장 추정하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수업 때 제가 설명하기도 했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나온 잉여장 계수가 우리가 아까 저항에서 구한 잉여장 계수 있었죠? 저항에서 프루드수 가지고 구한 잉여장 계수 뭐 얘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시고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구한 게더 정확할 테니 얘를 믿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은 여기 저항 추진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수업 내용들 다시 수업 때 썼던 PPT 내용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